우리 부모님 그 프리즈 열어보니까 완전 놀랐어요. 그거 완전 한국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크 아니면 like 이거 제일 유명한 거. 안녕하세요. 저는 센네에서 온 마기다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거 배웠을 때 인터넷 쇼핑 쓸 때 완전 한국이 다 됐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거 진짜 어려웠어요. 스웨덴에서 보통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스웨덴에서 뭐 오더링 그런 거 많이 안 해요. 한국만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른 사람 보니까 쿠팡이나 그런 거 쓰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진짜 하나도 못 이해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배우니까 완전 여기서 혼자서 살 수 있겠어?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한국말 배우니까 많은 뭐 한국 단어 쓰죠. 영어 얘기해도 약간 그 아줌마, 아저씨, 지하철 그런 거. 그래서 엄마랑 얘기할 때 갑자기 아줌마 what is 아줌마. 그리고 가끔 뭐 그런 translation 할 수 없는 단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항상 엄마 decision 있는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고민 뭐예요? 고민 영어로 뭐예요? 그래서 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고민 그냥 그 느낌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피해하고 그 설명도 잘 안 하니까 답답했어요. 사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변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스웨덴 살았을 때 보통 완전 레드 립스틱 두고 로즈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색깔 좀 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모델링 해보니까 화장 가는 분 계속 저한테 코랄 톤 그런 거 쓰면 완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좀 그런 거 사서 이렇게 쓰게 됐어요. 입술색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뭐 브러쉬. 근데 원래 보통 다른 외국인들이 보통 아이브라우 많이 달라져요. 근데 저는 아이브라우 항상 이랬어요. 근데 계속 한국 스타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변하지 않았어요. 그 스웨덴 화장 스타일 약간 미국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제가 고등생이었을 때 사실 화장 공부했어요. 그래서 스웨덴 스타일 아니면 웨스턴 스타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 여기 와서 모델링 해보니까 완전 스타일 너무 달라요. 그런 거 알게 됐어요. 새로운 좋은 점도 배웠어요. 그거 완전 천재! 제가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뭐 색깔 다르고 그리고 한국에 보통 파우더 많이 안 써요. 우리 보통 웨스턴 나라에 파우더 많이 많이 안 써요. 여기 이렇게 그냥 한국에서 보통 그런 듀이한 스타일 많이 좋아하니까.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엄마 저의 딱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 봤을 때 완전 다르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완전 레드 립스틱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때 엄마가 계속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 쓰면 그건 프로스티튜트 것 같아요. 같아서 완전 싫어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스타일 변하니까 너무 타잉이라고 했어요. 원래 혼잣말 많이 안 했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 와서 혼잣말 많이 쓰게 됐어요. 한국 친구 때문에. 이런 거 아님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그 단어 많이 써요. 이런 근데 생각. 스웨덴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있는데 한국만큼 없어요. 오노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한국 때문에 유명한 거 있죠. 이렇게 크 아니면 like 약간 한국 리액션 있죠. 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좀 하게 됐어요. 이거 제일 유명한 거. 그거 왜 한국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막 들 때 이거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알게 됐어요. 친구들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오 한국인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할 때 그 원래 좀 작은 도시에 사니까 그리고 스웨덴 막 그런 빨리빨리 나는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지하철 탈 때 보통 교통 버스 거나 지하철 탈 때 보통 완전 빨리빨리 가서 제가 빨리 가야 해서 그냥 근데 스웨덴에서 문을 열으면 사람 여기 파크에 있으면 문 계속 열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보통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 제가 빨리 그런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럼 좀 자기 생각 I am busy 이렇게 네, 느꼈어요. 아, 사람,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 너무 빨리빨리 하니까 너무 why everyone in a hurry? Where, 어디 가요? Where are you going? Why everyone pushing and going fast?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냥 아마 식당 가거나 작은 가게 갈 때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왜냐면 스웨덴 그 식당 가면 보통 기다려야 돼요. 20분, 30분 정도, 가끔 더. 근데 한국에 엄청 빨리 나와요. 보통 빨리 안 나오면 매운 음식이에요. 진짜 빨리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 빨리 먹어요. 스웨덴에서 보통 천천히 먹어요. 너무 천천히 먹어서 음식 좀 차가워요. 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빨리 먹어요. 그래서 가끔 전 프레셔를 좀 느꼈어요. 그 같이 먹을 때 제가 저도 빨리 먹어야 되는 거. 그래서 좀 더 빨리 먹게 됐어요. 이제 원래 그 한국 스타일 아침 식사 되게 싫었어요. 사실 너무 달라서. 왜냐면 스웨덴에서 보통 샌드위치 먹어요. 그거 완전 스웨덴 스타일. 근데 그때 처남친 집에 가봐서 그때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 밥 나와서 왠지 갑자기 밥 너무 맛있었어요. 그 인생에 그만큼 안 마셨어요. 맛있었어요. 갑자기 너무 밥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아침에 밥 먹고 싶어요. 그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집 좀 방문했어요. 그때 저희 우리 부모님 그 프리지 열어보니까 완전 놀랐어요. 이런 플라스틱 박스 filled with food 되게 많았어요. 그 스웨덴에서 조금 있는데 보통 leftover예요. 음식 만들어서 그 플라스틱 박스 넣어서 프리지 넣어요. 그거 완전 한국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그걸 먹었어요. 그거랑 그리고 밥. 그래서 부모님 좀 놀랐어요. 그래서 아 여기 치즈 없나요? 그런 거? 떡도 그런 거 없나요? 빵 왜 안 먹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먹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좋아서 부모님 좀 먹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바비큐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거 좀 뭐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스웨덴에서 그런 바비큐나 그 그릴링 그건 하고 싶으면 보통 우리 자기의 집에 해야 돼요. 밖에서 너무 어려워요 그거. 근데 여기서 너무 쉬우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엄청 반찬 엄청 많이 시켰거든요. 바비큐는 그거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냉면 되게 좋았어요. 너무 이상해서 왜냐면 그거는 뭐 차가니까 보통 유럽 사람들이 그거 안 좋아하는데 엄마도 좋았어요. 그거 냉면. 저도 냉면 되게 좋아해요. 냉면이랑 뭐 밥 그리고 계란찜. 계란찜도 안 매워요. 그래서 계란찜 좋았어요. 그래서 바비큐 제일 좋았어요. 부모님 왔을 때.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변한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상 좋아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